지난 1일 발생한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운전자 과실의 무게를 둔 감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90% 이상 밟았다는 취지의 사고 기록 장치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했죠. 그런데 2주 전 사고 당시를 잠시 떠올려보면요. 이 사고의 원인을 두고 한동안 다양한 추측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운전자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면서 정말로 차량 결함 때문에 발생한 사고인지 아니면 운전자의 과실이었던 건지 갑론을박도 이어졌죠. 그러면서 급부상한 장치가 바로 페달 블랙박스입니다. 운전 도중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 아니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는지 또 밟았다면 얼만큼 밟았는지 기록해주는 장치인데요. 이 운전자들 사이에서 내 차도 갑자기 급발진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사고 시 원인을 밝히는 데 결정적 증거가 될 페달 블랙박스 관심이 커졌습니다. 널리 상용화된 전방, 후방 블랙박스와 달리 페달 블랙박스는 아직 낯설다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통은 기존에 있던 블랙박스가 있으시면은 원차를 많이 가시고 3 채널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신차 출고하셨을 때 한 번에 이제 전방 후방 그 페달까지 예, 한 번에 설치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페달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적외선 카메라가 아니면 찍히지가 않아요. 일단 원채널 설치하시는 거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시간은 한 30분 정도요. 장착을 하고 카메라 그 각을 맞추는 게 조금 오래 걸려서요. 페달 위쪽까지 보여서 어느 정도 밟았는지도 다 보여요. 네네. 이제 페달 블랙박스가 없으면 좀 약간 애매한 상황이 있어서 저도 혹시 몰라서 좀 장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정확하게 원인을 좀 알았으면 했거든요, 사실. 지인들 보면 이제 계속 장착을 하려고 하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 되게 늘어나고 있어요. 시청역 사고 이후 페달 블랙박스, 그러니까 내가 운전 중에 어떤 페달을 밟았는지 확실하게 포착해주는 페달 블랙박스에 대한 문의가 급증했습니다. 전방, 후방, 페달. 이게 지금 다 세 화면이 동시에 녹화되고 있는 거예요. 전용 뷰어로 보시면은 이제 한 번에 세 화면을 동시에 볼 수 있어요. 뭐 어떤 동작을 취했는지. 시청역 사건 이후로 전화 문의가 많아졌어요. 뭐 판매량 같은 경우도 저번 달 대비해서 한 세 배, 네 배 정도 더 늘어났어요. 페달 블랙박스를 많이 달아 네 대, 다섯 대 정도 다는데 벌써 한 15대 이상 판매됐어요. 지금은 저희가 한 제조사로서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얘기하기는 조금 시점은 좀 이른 것 같고요. 네, 물론 페달 블랙박스가 만능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운전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또 사고 시 원인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장치인 건 분명하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어쨌든 운전자의 억울함은 해소할 수 있어요. 어쨌든 브레이크 밟았다. 끝까지 밟으려고 노력했다. 운전자가 의무는 다했다라는 것은 증명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브레이크 페달이 강하게 밟았다 안 밟았다가 증명 못하고 계기판의 RPM과 속도가 만약에 측정이 안 되면 소송이 좀 길어지고 운전자가 그 논리를 반박하지 못하면 좀 불리한 부분도 없잖아 있다. 페달 블랙박스가 맞는 건 아니다. 이제 소비자 안전 또 자동차의 문제 급발진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더 규명화하기 위해서는 바라야죠. 자동차 관리법만 조금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법이 없으니까 안 만드는 거지 법을 만들면 다 따라가는 거잖아요. 카메라가 설치하는 그 내용이 그렇게 고난이도 기술도 아니고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느냐 비용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만약에 카메라 달게 되면 나 그렇게 분명히 밟았잖아. 악셀 안 밟았지? 니네 자동차 이상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소송이 걸리게 되면 이 문제가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네, 페달 블랙박스 설치 오래 걸리지도 않고 고난이도 기술도 아닙니다.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또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 만큼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